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은 해방 직후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3만여 명의 제주도민들이 희생됐던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지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도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4.3 영령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수정당 출신이자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4.3의 아픈 역사와 무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존 희생자들의 아픔과 힘든 시간을 이겨내온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도 국가가 책임 있게 어루만질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무고한 희생자들을 보듬는 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가도록 새 정부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비극에서 평화로 나아간 4.3 역사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가폭력에 빼앗긴 삶과 세월에 충분한 위로가 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음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이 역사적 책무를 결코 외면하거나 가벼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기 중 세 차례나 추념식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4.3과 함께했던 5년이 큰 보람이었다며 다음 정부에서도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념식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석 인원이 299명으로 제한된 가운데 60% 이상을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배정했지만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일부 유족들은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열입니다. 오늘 추념식에는 여야 정당 대표들도 참석해 4.3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는데요. 여야 정당 대표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족분들과 그리고 희생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가 이 사상을 보다 더 이제 빠른 속도로 신속한 속도로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4.3에 있어가지고 전향된 행보를 시작한 이후로 이제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던 저희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의 방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특별법 개정 이후에 4.3 수용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서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뒤틀린 역사를 바로 잡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 제74주년 제주 4.3 추념일에 4.3 평화공원을 찾은 유족들은 행방불명인 묘역과 위패봉안소에서 잃어버린 가족들에 대한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유족들은 보상금 지급과 특별 재심이 진행되면서 조금이나마 한을 풀게 됐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기원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 당시 6살이었던 양영호 할아버지. 농사를 짓던 아버지가 경찰서에 끌려가 일반 재판을 받은 뒤 목포 형무소에 수감됐고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소식이 끊기면서 영영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특별 재심에서 아버지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70여 년의 한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70여 년을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저희들 생존 시에 이러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게 정말 마음이 뿌듯하죠.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80대 할머니가 된 딸은 유해도 없이 아버지 이름만 새겨진 표지석 앞에서 제를 올립니다. 나는 한이 맥힙니다. 아버지만 한 번만 봤으면은 꿈에도 안 씻고 아예 꿈에도 안 씻고입니다. 보고 싶어도 보도 못하고. 해마다 4월 3일이면 찾아오는 위패봉안실.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잠시. 아버지 없이 살아온 긴 세월을 생각하면 눈물이 먼저 터져나옵니다. 살아 생전에 아버지 얼굴만 한 얼굴만 보아줬으면 그게 원이에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돈을 해가지고 뭐합니까? 4.3 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올해. 추념식에 참석한 유족들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74주년 제주 4.3 서울 추념식이 4.3 당시 수영인들이 수감됐던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렸습니다. 제주 4.3 범국민위원회가 주최한 추념식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추념사를 했고 순희 삼촌을 통해 제주 4.3을 알린 현기영 작가 등도 참석했습니다. 또 서울 시민들에게 4.3을 알리기 위해 희생자 14,000여 명의 명단과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4.3 기억상자도 설치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 4.3 민중항쟁 74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진상규명과 미국의 공식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주 4.3의 출발은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었다며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주 민중들의 저항정신을 계승하고 불평등을 바꾸는 데 함께 나서자고 말했습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3,581명 나온 가운데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1,715명이 확진됐습니다. 입원 치료 중이던 80대 기저질환자 2명이 숨져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4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누적 확진자는 하루 평균 4,053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400명 가까이 줄었고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내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은 10명까지 늘고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연장됩니다.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한 제주 조생 양파의 산지 폐기 물량이 늘어납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제주 조생 양파 산지 폐기 면적을 기존 44헥타르에서 94헥타르로 2배 늘리는 정부의 수급 안전 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산 조생 양파 가격은 킬로그램당 506원에서 549원으로 수급 조절 심각 단계인 650원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